라치카의 리더 가비입니다. 가비야. 안녕하세요. 저는 YGX의 리더 리정입니다. 예, 리정양. 이제는 내가 이 무대의 주인공이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항상 마음속으로 갖고 계셨을 텐데 수파에서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습니까? 아 저는 근데 늘 주인공이었어요. 저 마음속에는 제가 그 누군가 뒤에 쓴다고 해서 이런 거 배워야 돼. 내가 이 사람 뒤에서 나는 조연이구나 이런 생각 한 적 없었고 어쨌든 무대에 섰으면 저는 그때는 주인공이었었고 저는 주인공처럼 살았었어요. 그래서 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 자격지심이라든지 이런 건 없었고 수파라는 프로그램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죠. 왜냐면 조명이 정말 저희한테 왔으니까. 그렇지. 앞으로도 이제 댄스들을 많이 알아주실 테니까. 네. 유행어의 고수단은 뭡니까? 아 저희가 리정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스포 나와서 굉장히 많은 밈들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록이 많죠. 네. 뭐 헤이 이거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여보세요. 어록을 지금 누구 앞에서 어록을 얘기해? 아 그 맞다 맞다 맞다. 내가 어록 딕셔너리야. 진짜 좋아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 너무 늦어. 너무 늦었다. 그 말 틀려 안 틀려? 완전 맞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해 하기 전에 시작하는 얘기야 지금. 그렇죠. 이미 너무 늦. 그렇죠. 저는 뭐 캐라라케 아까 말했던 캐라라케 그리고 저는 제가 나는 약자였던 적이 없는데 뭐 이것도 있고 혹시 본인 24살 때 뭐 하셨어요? 이런 아주 망언도 있습니다. 쎘어 본인 24살에 뭐 하셨어요? 찍은 거 이렇게 사비트 저 사비트 저 사비트 저 슬리비디오 밑으로 내리셔야 되는데 계속 여기서 하시죠. 밑으로 하셔야 돼요. 밑으로. 이렇게 밑으로. 여기서 돌리고. 여기서 뒤로 돌리고 뒤로 돌리고. 뒤로, 후드를 벗고. 뒤로 돌리고. 그리고 밑으로.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네, 다음 준비. 아. 그렇죠. 근데 많이 보셨어. 맞아. 근데 많이 보시고. 확실히 맛있어. 관심이. 봐달라고 이렇게 팔을 잡는 게 좋아. 맞아. 봐달라고 하는 게 너무 좋아. 아 이거구나. 맞아요. 이거야. 아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